아무튼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나요?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 이것도 튀기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털 날리는 거 말아야 돼요. 오셨구나. 아, 셰프님! 아, 여기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작업실인가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권 셰프님 레스토랑 갔었는데 요리를 굉장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 되게 잘하셨어요, 또. 정말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용디님이 요리를 먹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전문을 보여주시고 요리를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 레벨을 좀 정해가지고 아... 네, 조금 하시기 쉬운 것부터 시작. 레벨 테스트부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작하시는 거군요.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요리의 컨셉은 워낙에 쉽게 프라이팬 오늘 처음 잡으신 분들이 네. 할 수 있는 요리. 근데 재료들이 막 평범하진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네. 팬부터가 이거 아, 쉽게 팬이네. 구할 수 있는 팬은 아닌데 고기도 이제 막 자취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자취집에서 먹기엔 약간 살짝 두꺼운. 자취집이 한 30평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제목은 네. 안심 찹스테이크. 안심 찹스테이크. 덮밥. 덮밥이 되겠습니다. 오, 덮밥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 맞죠. 벌써 이 정도 네. 얘기할 때쯤 되면은 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콘텐츠대로라면 시즈닝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고기를요? 또, 예,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장면이 없으니까 아, 네. 한 30분 전에는 이거를 해놨어야 조금 네, 더 간이 밴 네.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언제 써는 거죠? 써는 거는 네. 먼저 시어를 하고 시어는 언제 하는 거죠? 시어를 이거를 이제 시즈닝 먼저 하고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아, 빨리 하세요. 언제 하시나 해가지고 벌써 시작이군요. 네, 역시 실전은 제가 너무 템포가 느리죠? 네, 네, 네. 시어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사사삭 준비를 해보고 사사삭이요? 지금 사사삭은 어떤가요? 아, 지금 할까요? 네, 네. 지금 아, 그 역시 나중에 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주면 이제 고기를 얹으면 되나요? 살짝 연기가 살살 올라올 때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나버리네요? 네. 아, 벌써 들어가네요? 넣으면 되죠? 네네네, 네. 들어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두꺼운 걸 고르신 거죠? 얇게 썰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나요? 예, 왜냐면 고기인데요? 겉면만? 어차피 또 잘라가지고 또 굽나요? 맞습니다. 아, 아 이미 눈치채셨군요. 조금은 그냥 미리 잘라가지고 굽는 게 굳이 뭘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겉면만 시어링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오랜 시간 구우실 필요는 없어요. 옆은 안 구워주나요, 옆은? 옆은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럼? 대부분 다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요리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빼고 어차피 약간의 레스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예. 칼질을 사사삭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이미 칼질 근데 완성돼 있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슬리 정도만 네. 마지막에 살짝 올려서 오. 이 야채 크기랑 고기 크기를 비슷하게? 거의 1:1 정도로 네. 해주면 됩니다. 보니까 고기가 한 야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아마도 네. 채소를 좀 적게 넣지 아, 않을까 예. 합니다. 굳이 이거를 아까 카메라 때문에 지금 한번 시어링 했다가 잘라가지고 시어링을 또 하는 거지 원래부터 그냥 깍두기 썰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콘텐츠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원래는 네, 그냥 네. 짧게 아, 잘라가지고 뭐,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다 잘라서 하면은 그냥 네. 콘텐츠 자체가 한 1분도 아, 좀 이제 분량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죠, 가지고 네. 아, 이 억지로 짜내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네. 뭘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냉주도 짜면 이제 물이 나온다고 최대한 이제 짜고 짜요 짜요 해가지고 나오는 거 쓰는 거거든요. 네. 다 부어버리겠습니다. 네, 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살 긁어내면 고기가 남기고 한 약간 어떤 그 맛들이 감칠맛들이 예, 녹아난다 녹아들 거고요. 여기다 이제 고기를 넣어주면 되나요? 고기를 먼저 넣겠습니다. 네, 네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야, 괜찮으세요?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야채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채소 부분에 약간의 소금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소 부분에 약간의 소금간. 네. 이거 예전에 그 집에서 밥하고 있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치우면서 아 그렇죠. 그걸 또 거실에도 한다 진짜 이러면서 그냥 알아서 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버이날인데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하는 게 더 편하지 와가지고 공청 그래서 집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놈 새끼 털 날리는 네. 거 봐라 이러고 그래서 자취할 때만 할 수 있는 요리다. 아, 자취 요리다. 네, 그래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소스는 미리 준비해뒀는데 이 소스는 무슨 소스죠? 요리용지 특제 소스입니다. 요리용지 특제 소스요? 네,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나요?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 이것도 튀기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털 날리는 거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까 썰어둔 파슬리. 파슬리. 프레시한 느낌 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원래 했던 레시피보다 좀 덜 달게 되긴 했습니다. 아, 덜 달게, 더 달아야 된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달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요리를 만드시는 걸 보고 약간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데 단계가 과한 게 있다. 아, 과한 게 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요리를 배울 때 네. 이 셰프님이 해주신 말은 이제 재료에서 나는 맛은 이제 소금만 맛이. 살짝만 써줘도 잘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진정으로 이제 요리를 좀 해보고 싶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소스 말고 퓨레 소스라는 게 있어요. 재료 맛을 제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퓨레 소스거든요. 특히 채소 쪽으로 네네네. 그런 거를 사용한 것과 이제 육수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스프. 제가 사실 숙제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비프 스톡을 네,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프렌치 어니언 스프. 어니언 스프요. 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 요리를 할 때 가정식으로도 많이 먹고 별거 없는 데서 나오는 맛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요리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 스프? 네, 프렌치 어니언 스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예. 이거 똑같은 게 두 개네요? 셰프님 하시는 거, 제가 쫓아서 하는 거. 아, 그런 느낌으로요? 네. 제가 약간의 그 리서치를 해봤어요. 네. 프렌치 어니언 스프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 네. 그냥 양파 스프더라고요, 그대로. 맞아요. 근데 양파를 다듬는 것 자체가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양파를 다듬는 것도 다듬는 거지만 양파를 네. 잘 볶아야 돼요. 아, 볶는 거. 네. 프렌치 어니언 스프는 갈색이 네. 나야 되는데 네. 거기서 나온 모든 색깔은 이제 양파를 볶아가지고 내는 색입니다. 그냥 천천히 오랫동안 볶아가지고 양파를 볶아주시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요거를 네. 좀 썰어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얇게요.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면 오랫동안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양파를 써실 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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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처음 썰리는 양파랑 나중 썰리는 양파랑 모양이 좀 틀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각도를 따라가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얼만큼 수련을 하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아, 이거요? 이건 수련이라기보다는 이제 늦게 하고 있으면 보통 이제 셰프들이 와가지고 왜 아직도 안 썰었냐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 번 겪으면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속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제 자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네. 이건 또 스승님의 배려. 아, 아닙니다. 빨리 하라는 무언의 압박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셔가지고.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예. 예. 네. 손을 다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예. 일단 썰었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해서 양파를 준비해 주셨으면 됐고요. 네. 양파 제가 또 많이 쓴 것 같으니까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양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볶아보겠습니다. 예. 기름을 살짝 넣고 네. 그다음 버터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웨팅이라 그래가지고 땀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양파를 스웨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파를 일단은 이 버터에다가 충분히 익혀줘가지고 네네. 얘가 전반적으로 따뜻해가지고 반투명할 때까지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좀 줄여가지고 줄여서 네네. 아, 그러면 반투명 갈 때까지는 센 불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처음에? 글쎄요, 아무래도 이 귀족들이 옛날 이제 식상한 거 말고 맛있는 걸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살기 위해 가지고. 귀족들한테 볶이다 보니까 네, 네. 새로운 음식을 또 안 가져가면은 네. 또 이제 안위가 좀 자, 요 네. 상황에서 만약 내가 조금 시간 아끼고 싶다 약간 좀 치트키를 쓸 수 있습니다. 아, 치트키가 있군요. 네, 설탕을 살짝 넣어주면은 더 조금 더 되는.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굉장히 잘 볶아지고 여기는 안 볶아지는 게 뭔가 약간 좀 약간 홈그라운드 였던 그런 네, 미리 작업을 쳐 놓으셔가지고 지금 제 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굉장히 색깔 잘 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아무 거야?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예.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 뭘 발라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캐러멜라이징이 안 되고 그냥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돼버렸고 근데 또 오늘의 핵심은 이제 또 용기님이 맛있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면서 예.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씩 네,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네, 꿀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가 좀 빠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와, 아까는 네. 양파가 엄청 네. 많았는데 지금 아주 한 3분의 1, 4분의 그렇죠?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 된 상태에서 네. 마지막으로 아, 타임을 넣고요. 네, 타임 설정 넣고 네. 다진 마늘 조금만 반만 넣어주십시오. 네, 네,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좀 내주기 위해가지고 네. 아, 요만큼 했는데 이미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다 볶아졌으면은 예.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줘가지고 육수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 컬러감이 약간 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팔팔 끓이는 거겠죠, 이제? 네, 여기 좀 끓인 다음에 이게 위에 보시면 기름이 뜨거든요. 기름이 뜹니다. 요걸 좀 제거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이제 소스랑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까맣게 된 녀석들이 있는데 저걸 이제 그 핀셋으로 하나씩 집게로 와, 이것도 엄청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허용 범위가 어딘지 제가 허용 범위는 네. 없습니다. 아, 전혀 네. 안 되는 탄 게 없어요. 저는 뭐 탄 게 10개까지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거 만약에 용디님이 먹는다 했으면 탄 거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탄 줄 모르고 먹겠죠. 아, 그러면 이제 안 돼. 아, 이게 마열, 네. 아, 이 마열 이렇게 되는 거. 저는 남한테 해줄 때보다 제가 먹을 때 더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죠? 아. 그 요리사들은 원래 음식이 맛있어 보이면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야지 또 손님들한테 더 좋은. 그죠. 그래야지 이거를 맛이 있다고 소개하고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숟가락으로 한번 떠 드셔보시면. 아, 이 상태에서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맛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양파에서 단맛이 조금 더 나오면서 끓여지면서 나중에 저희가 최종 완성을 해가지고 이 위에다 크로통 같은 걸 같이 얹어가지고 딱 드시면은 그 치즈에서 나오는 크로통만 얹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스프 자체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크로통. 크로통을 만들겠습니다. 네, 크로통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프랑스 음식의 상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게트. 네. 이걸로 크루퐁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는 어서 썰어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두껍게 썰어주셔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프를 딱 머금으면서 씹었을 때 스프가 완전히 푹 잠긴 채로 딱 들어와야 약간 스펀지처럼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이즈를 한 이 정도로 우선은 올리브오일을 좀 발라주셔가지고요 한번 살짝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치즈가 올라갈 거라서 이제 너무 많이는 발라주지 마시고 살짝만 토스팅이 될 수 있도록. 아, 그날 진짜 빵 굽다가 첫 번째 빵 태워 먹어가지고 네. 울 뻔했습니다. 빵을 굽는데 왜 손이 이제 떨리는지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 이후로 계속 떨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빵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오븐에 지금 넣어가지고 살짝 넣었어요? 구워지는 동안에 치즈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치즈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십니까? 치즈는 그리에르 치즈를 쓸 겁니다. 네. 그리고 파마산도 같이 써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에르 치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 왜 라클렛 같은 종류의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는 것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1 비율 정도로 해주는데 이게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 이 정도씩 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이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가지고 녹진녹진한 토스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와, 치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치즈가 녹을 때까지 네.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아, 이렇게 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바게트가 스며드니까 흡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좀 부풀어 오르면서 떠먹으면 이제 이게 툭 파이면서 뜨뜻하게 같이 드실 수 있는 거고 네. 토치로 치즈를 살짝 더 녹이실 거죠? 네. 지금 끝부분에 약간의 갈색이 또 돌아야 약간의 갈색이 아니라 다 타 죽을 것 같은데요? 빵이 부리붙었어요. 이거 빼낼까요? 네, 이런 건 안 먹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타임 정도만 위에 좀 뿌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렌치 어니언 스프입니다. 아, 이 스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뭉개지는 느낌으로 녹진하게 하면서 위에 또 치즈는 또 이제 찍찍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식당에서 판매를 하시려면 한 그릇에 네. 얼마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파는 얼마 안 비싸니까요. 비프스테이크 뼈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와인이 얼마짜리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만 보통 네. 스프는 레스토랑에서 스프는 비싸지 않습니다. 스프는 대부분 이제 남는 야채들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네. 최대한 가성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료 원래 맛을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네네. 의미가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아실 것 같나요? 네, 여기 뭐 MSG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보통은 이런 색으로 나오면 우리가 무슨 뭐 파우더라던가 액상을 쓰게 되면 감칠맛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굳이 없어도 이제 잘 낼 수 있고 아... 네, 요거를 이제 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깊은 울림을 주는 스프 한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나요? 네네네. 이 농도나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육수를 사용하고 이제 양파로 이제 단맛을 내는 법을 알려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퓨레 소스 만드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퓨레 소스요? 네, 이게 그 육수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끓인 그런 와인 소스나 이런 거 주랑 달리 퓨레 네. 소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아. 또 퓨레 소스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퓨레 소스에다가 우유를 타면 이제 바로 수프로 변신이 됩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날 수도 없이 나갔던 버섯 수프와 그 맞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퓨레를 만드는 법과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요리 하나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프랑스에서도 이제 많이 먹는 요리 중에 하나가 닭고기 요리인데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프렌치 어니언 수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